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완타증권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가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저희 증시도 지금 우리 증시도 함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유독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시장 안팎에선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높은 채권금리와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최근 3년 만에 연 2%를 돌파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주식투자 유입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공급 대란에 따른 병목 현상을 꼽는데요. 경기민감 업종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업종의 비중이 미국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체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발 경기 위축 우려가 꼽히는데요.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헝다그룹이 직급탄을 맞은 데 이어 부동산 세 도입으로 시장의 신용 불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디커플링을 초래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지지선으로 예상했던 코스피 3000선, 코스닥 2000선이 빠르게 무너지며 다시 쌍바닥을 형성하는 흐름인데요. 시동 상위주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 대다수 하락하며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켜주던 2차전지 섹터 역시도 전날 테슬라의 급락 여파로 내림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엔터 바이오주가 급락하며 지수를 강하게 내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며 내년 1% 중반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증시로 들어왔던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점을 앞세워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등 대형 IPO 종목들의 보호 예술 물량이 해제되며 초급적인 불안도 악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맥없이 고개를 떨구며 이렇다 할 반등의 길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연초에 기대감이 올랐던 증시가 연말에 빠지는 참고하적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통상 11월은 배당 수요가 늘고 신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연말 랠리가 시작되는 달이지만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게임, 트럼, 경기에 밀접한 연관이 없는 종목들이 개별 이슈를 통해 급등하면서 다른 섹터만 간다 이런 모습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 온도차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며 3분기 GDP가 부진했는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4분기 민간 소비를 반등시키는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흔들리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증시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부터 관문제가 개막하면서 이제 소비업체가 대목을 맞았는데요. KBT 업계가 중국 소비 둔화로 3분기 실적이 주춤했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시금 성장을 좀 부르짖히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을 뛰어넘기 위해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이외에 라이브 방송 등의 새로운 이커머스 채널이 급부상하는 흐름으로 관련주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턴슬라 시대의 연 테슬라와 리비안의 상장으로 2차전지 주들이 고점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형주를 핏대로 소재 장비 업체들까지 수급이 엇갈리며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 외국인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차세대 배터리 부문의 변화 역시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테슬라와 벤츠가 값싼 LFP 배터리를 채택하며 고성능 NCM 계열의 배터리에 주목한 한국 업체들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가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 장비 업체들의 M&A가 시장을 뜨겁게 달고 있기 때문에 관련 회사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가 바로 게임 섹터인데요. 메타버스와 비트코인의 바람을 타고 블록체인의 시장 재료가 접목되면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게임 테마형 ETF가 상승률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옥석을 좀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서열번 종목들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